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킹크랩. 와. 이거는 삽교에서 사왔습니다. 어제 배송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59만 9천 몇 분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아, 내일이면은 되겠다 싶어갖고, 좀 무리해갖고, 삽교가 11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 손님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격, 이게 한 2kg 정도고요. 가격은 1kg에 9만 원당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지막 손님이다 보니 부르시는 가격으로 그냥 갖고 왔어요. 이거는 블루킹 크랩이라고 해요. 와,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60만 우주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잘 먹겠습니다. 따. 저는 갑각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안 빠지네요. 그렇다면, 아, 여러분 이거 2배속 절대 안 할게요. 여기 이렇게 두 부분을 까주시고요. 까주시면 살이 나와요. 요거를 드셔주시면 됩니다. 대박이다! 아, 대박 맛있다. 아, 미쳤다. 살살살살살. 왔다 좋다. 소리 미안해요. 제가 먹은 그 어떤 갑각류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건 진심이다. 와, 뭐지? 블루킹 크랩? 아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아. 사실 이거 신랑도 먹었어요. 이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 사서 원래는 신랑이 저보다 더 고생하니까 미쳤다. 맛있다. 뭐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 포장을 할때 이모한테 이거 입에서 물 빼달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물안 빼고 찌면 짜갖고. 와, 짠 것도 없이 너무 맛있다, 진짜. 와. 보시면 여기가 좀 살이 약해요. 저는 여기를 주로 가위질을 하는 편입니다. 드실래요?
저 여러분도 호강을 하네요. 야! 아니야, 너 안에 있는 거 알아? 버릴 수 없어. 이봐.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대게랑 킹크랩이랑 틀린 거? 틀린 점 찾기? 대게는 다리가 10개 후유! 킹크랩은 8개예요. 저만 몰랐겠죠? 저 어제 알아갖고. 와. 갑각류 중에 진짜 최고다. 항상 이렇게 두 부분. 무슨 개면 이거. 이거. 아, 살이 진짜 어디든 다 이렇게 있어요. 한 분이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어제, 손을 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떨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제가 들고 있는 무게수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즐겁게 힘들게가 아니고 팔에 힘이 아예 없어요. 혹시나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아이고, 언니 고생하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와, 아따, 이거 진짜 치이네. 와, 진짜 맛있다. 나와. 예. 이런데 부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여기 부분 살이 굉장히 많고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쫄깃함은 없지만. 쫄깃도 하네요. 와, 따, 이거 진짜 맛있다.
안 되겠다. 여기 부분이 좀 딱딱해요. 죄송해요. 진짜 너무 최고다 진짜. 와, 아 이래서 킹크랩 파는구나. 아 여긴 안 났어. 확실히 다리 끝쪽보다 이 앞쪽이 훨씬 맛있어요. 다 좋긴 하지만. 아, 아프네요. 마디를 다 잘라주고 빼줘요. 예스. 아. 쫄깃하다. 이번엔 집게부터. 집게가 약간 짝짝이네요, 이 아이가. 얘가 더 크네요. 어서 까먹어! 집게발이 온전하게 싹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위에를 딱 자르면 좋겠는데 그 도구가 없어서. 이렇게만이라도 행복하네요. 그냥 나올래? 이렇게 덜어주면 이런 아이가 나와요. 자, 다리는 다 먹고 몸통이 남았어요.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도구. 항상 이쪽은 잘라줘야. 손질이 되었어요. 이거 맛이 더 고소해요. 잘랐어.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주말에 엄마 해드리면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먹기 전에. 뭔가의 바다 내음이 더 나고 더 약간 크리미해요. 약간 내장이랑 섞여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더 크리미해요. 이렇게 요 내장 게장, 게장이죠. 게장이 맛있었던 거였구나. 진짜 일도 안 자요. 이거 고소함의 극치다. 살이 이렇게 있거든요. 와, 와, 황홀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60만 오즈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오늘 너무 맛있는 킹크랩을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냉면 많이 좋아해요? 언니 죽겠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